그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을 평가하거나 또 떠올릴 때에 어떨 때는 이제 문장 하나로 또 단어 하나로 그분들의 삶을 요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이 거북선 이 단어 하나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 한글 반포라는 이 하나로 그분을 규정할 수가 있고 링컨 대통령 그러면 노예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어 하나로 문장 하나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50몇 년의 이 삶을 요약하고 요약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어떤 단어로 제가 표현이 될까? 바라기는 제 자녀들이 또 제 후대들이 저의 인생에 대하여 참 제가 아주 마음이 아프고 슬픈 단어로 요약되는 인생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부러운 성경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라는 분인데요. 왜 제가 이분을 부러워하느냐 하니까 이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그분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에녹은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주일학교 시절에 이제 배웠던 그 노래가 이렇게 한 대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무리 머리를 떠올리고 또 떠올려봐도요, 그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도 생각이 안 나요.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기억을 되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 딱 한마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게 선명하게 제게 각인이 돼서 제가 지금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학교 때의 노래가 기억이 될 만큼 에녹이라는 인생은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선명하게 요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이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24절에 보면은 이것 말고도 에녹과 관련한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설명한 게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이 본문 말씀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성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왜 에녹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 바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이런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또 이렇게 요약이 되는 인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는 특별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에녹의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도대체 에녹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토록 기뻐하셔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나?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에녹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인물이 둘 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인물은 본문의 주인공 에녹인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 중에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가 왜 하나님이 그런 특별 대우로 그를 데려가셨는지 납득이 될 만한 여러 놀라운 행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머리가 수긍이 끄떡거려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지.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수긍 갈 만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에녹에 관한 기록이라고는 방금 읽었던 창세기 5장에서 제일 길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서 아주 짧게 짧게 몇 마디만 언급한 게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의 전부예요.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창세기 4장부터의 흐름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그 위인들의 업적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7장에 보니까 동명이인 가인의 아들 또 다른 에녹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아들인 동명이인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진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20절에 보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육축을 잘 쳐가지고 육축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잘 불어가지고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 22절에 두발가인이라는 분은 벌써 구리와 쇠를 사용해가지고 여러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이런 업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여러 놀라운 업적들,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 흐름인데, 이게 에녹에 와가지고는 이런 식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본문 5장 21절부터 다시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낳았더라. 주변에 누구는 뭘 이루었고, 누구는 무슨 업적을 했고, 누구는 뭘 했고 하는데, 에녹은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더라. 에녹은 그게 다예요.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은, 그 애 낳은 거 말고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앞에 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인물들하고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에녹은 엘리야와 달리 주목받을 만한 큰 업적을 남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경우는 엘리야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에녹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만 낳고 그냥 애 낳고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목말라 추구하는 이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에녹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아, 하나는 신약이네요. 하나는 구약이고.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긋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가치관에 쩔어가지고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어떤 사이즈, 그런 가격에 비싸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몸부림치고 있느냐로 그 인생의 존귀함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성공만 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더 탐욕적이 돼요. 더 큰그릇 큰그릇 금그릇 금그릇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녹을 보면서 제가 또 올렸던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구약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뭐 이런 마음도 참 귀하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막 크게 막 드리는 거, 막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거, 막 내 맏아들까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이런 그 실적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교정을 주십니까?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그 4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열거하는 그 사람은 우리 내리에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큰 그런 사람으로 그냥 뒤돌려버리고 에녹같이 애 낳은 것, 낳고 뭐 동의 이것밖에 없는 에녹에 대해서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 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치관이 지금 왜곡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제 마음 본능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분들이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버지 제가 저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분당에서 제일 좋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분당에서 제일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다.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를 되기 위합니다. 좋은 출발로 시작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제 스스로가 발을 디딛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제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그 생각 틀렸다. 하나님이 저에게 종종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구할 때 교정해 주시는 말씀은 난 네가 너무 그렇게 일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네가 강단에서 사람 앞에 떠들어대던 그 목소리하고 아무도 없을 때 고요한 곳에서 네 모습이 일치되는 난 그런 소박한 꿈이 내가 너한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에녹처럼 업적 한 줄 남길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 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 속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하여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짓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참 기뻐한다. 이걸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분당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성경을 필사하자,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냐고요. 이제 교회도 유명해지고 교회도 키우고 교회가 뭐 되게 좋은 교회들이라는 소문나고 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에녹과 같은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분들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에녹처럼 소박하지만 참 작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도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꿈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걸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드리기로 원하는데요. 자, 첫째로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족보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한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중에 집에 가서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딱 요 공식처럼 요 패턴이에요. 누구가 후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딱 요 패턴이에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 대한 기록에 와가지고는 그 패턴이 아닌 독특한 패턴을 사용하시는데요. 자,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에녹의 기록이에요. 다른 모든 앞에 기록되든 또 뒤에 기록되는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요약 안 나와 있는 에녹에게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것이 에녹에게는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독특한 그 구절이 추가될 만큼의 그런 양식의 삶을 살았다면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추가 구절이 에녹에 뭘 강조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9절로 가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에녹까지는 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22절에 가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노아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독특한 한 가지가 두드러지는 게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모컨 저 요새 자동차들이 잘 나와가지고 다 이제 여기에 리모컨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헷갈려요. 이 차도 소나타, 저 차도 소나타. 그것도 소나타 중에도 저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때가 타도 표 제일 안 나는 그런 그 회색 비슷한 차를 한 번도 그 컬러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저하고 깨어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나타, 회색, 때 잘 안 타는 색깔의 차가 많아요. 여러 대가 있으면 진짜 헷갈리는데 리모컨이 얼마나 편한가 하면 내가 단추를 딱 누르면 내 단추의 영향력을 받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차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모든 차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걔가 나를 걔가 아니고 그 차가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차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단추 누르는데 깜빡깜빡 안 하는 남의 차 건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요. 온 세상의 모양은 똑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돈 잘 벌고 큰 차 타고 큰 그릇대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지 뭐 깨끗하다고 누가 알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거룩하다고 누가 그 쳐주기나 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담을 느껴요. 비록 내가 약해서 아직은 잘 100% 못 구현해낸다 할지라도 마음의 가책이 느껴져요. 괴로워요. 왜? 영향력 아래 살아가니까 자꾸 눌러대시니까 내 마음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양심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영향력에 깜빡이는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기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생이지만 그 삶이 귀한 것은 일평생 동안 에녹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았고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가 됐나? 이게 외제차인가? 이게 뭐 BMW인가? 이런 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단추 누르면 깜빡깜빡 반응하는 그게 저에게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은요, 뭐 그때는 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더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좀 있는 집안의 부모님이라면요, 거의 자식을 위하여 그 축복하고 복을 비는 그 패턴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온 집집마다 이런 기도, 여기 모태신앙 이 기도 많이 듣고 자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철수가, 하나님 우리 아들 영희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웃는 분은 다 지금 그 반응을 다 경험한 분이에요. 아, 저희 집에서도 그냥 열심히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찬수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고,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잠 한창 많은데 새벽 6시에 그냥 한창 자고 있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고 깨워놓고는 졸고 있으면 우리 아들 찬수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자도록 내버려두면 저절로 머리가 될 텐데 계속 그렇게 귀찮게 괴롭히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커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걸 인용했던 거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이더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우리 부모들이 우를 범한 게 두 가지예요. 뒤에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가 되기 위하여,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 네가 내 영향력 안에 거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라는 이 조건은 싹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머리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기도를 생각하면요 참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거라는 그 기도가 참 고마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 교회의 담임 목사 리더가 되는 이런 복을 제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쉬운 게 뭐예요? 지금 천만이네 천이백만이네 거품 부풀리면서 떠들고 다닐 때 왜 이 세상은 하나도 변화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묵묵부답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윗대 어른들의 기도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기왕 그렇게 기도하실 거 한마디만 더 덧붙여 주시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철수가, 하나님 우리 아들 영희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시라도 아버지 우리 아들 철수가, 우리 딸 영희가 남의 꼬리가 되어 발표는 아니 있어도 머리 되려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부정 저지르지 않고 정직한 아들 진실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덧붙여 하지 않아 주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남의 머리가 돼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요, 세상에서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딱 하나예요. 저 자신이에요. 저는 저만 잘 다스리면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탐욕, 이 탐심, 말은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남들에게 어쨌든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큰 교회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저급한 욕구가 여전히 죽지 않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남의 머리가 되는 그것만 구하고 대책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머리가 됐을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을 누리면 그게 깜빡깜빡
반응할 수 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축복기도 하십시오. 이제 신명기 28장 18절이라는 것도 아셨으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여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무리 머리 되는 이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 자식이 머리 되기 위하여 부정적 지르지 않게 주시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는 짓 함께 하지 않게 주시고 머리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병행되는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창세기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8절에서 이 노아의 거룩이 가능하기 위하여 전제를 딱 선포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거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부림은 사이비 거룩만 얻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자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에게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추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 도저히 내가 자란 배경, 내 인격, 내 성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거룩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노아를 왜 들고 왔냐 하면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이거예요. 저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이 시대에 수많은 노아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노아들에게 그들이 가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산을 이제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월요일 그날도 등산을 하는데요. 산을 탈 때 저는 이제 주로 그 말씀을 많이 읽어요. 본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거든요. 그 머리에 뭐 든 게 있어야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을 등산을 했어요. 에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입니까? 그 등산하다가 그 남자가 혼자서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거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왜 제가 등산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54년 인생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시대에 에녹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걸 내가 불쑥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 이제 지방에서 국민학교 5학년 부서,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제가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 파트타임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 시장을 끼고 있는 참 가난한 동네고, 그때 저랑 같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시던 그 국민학교 5학년 부서 교사분들이 한 30몇 분 되셨는데 몇 분 빼고는 다 서민들이에요. 그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그분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그릉그릉해졌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에녹이셨고요,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에녹이었군요. 그저 평범한 시민, 소시민들,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험하고 늘 그런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이었는데 왜 그분들이 제게 눈물의 그런 근원이 되느냐 하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목사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될 사랑이 뭔지를 그분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실수 많이 하고 어설픈데 그 30대 초반에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첫 사역지인데 제가 생각해도 엉벙덤벙 실수 많은데요,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면박당한 적이 없어요. 전사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고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실수하고 난감하면은요 늘 내게 다가오는 건 격려였어요. 아이 전사님 그 초보인데 이 정도는 잘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실수도 안 하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2년 사역하는 동안 한결같은. 그래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제게 목회를 가르쳐준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옥 목사님 이전에 이 초석을 마련해 준 분들이 이 이름 없는 참 가난하고 애녹과 같이 드러낼 것 없는 이분들이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동네에 참기름집 하시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동네에 그 한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한복해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하는 분도 계시고 동네 식당을 여는데 식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자인데 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식당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월요일에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던 그 모습이 월요일 날 저를 눈물 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서 교회에서 나누어야 될 사랑이 뭔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30대 초반에 그 어린 생각에 이제 이 목회자가 되려면 가난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딸 좀 있었지만 다 내버려 두고 달 동네로 제가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 동네는 불 나면 큰일 납니다. 이 골목길 폭이요 이쪽 손 뻗으면 여기 닿고요 이쪽 손 뻗으면 이게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 정도 폭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뭐 방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창고를 개조한 그 본체 옆에 그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돈이 궁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돈을 얻으려고 주인이 이제 생각한 거죠. 부엌도 없고요. 그냥 문풍지문 싹 열면 마당이고요. 안방에서 주인 댁에서 소곤소곤하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제가 또 얼마나 또 이거 귀찮고 게을러가지고 뭐 자취 생활하면서 제가 3년 자취하면서 내 손으로 반찬 만들어 본 적은 내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기밥솥에 그거는 쉽잖아요. 물 해가지고 쌀 하면은 지가 알아서 밥이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시장에 가가지고 고추하고 그 멸치 사가지고 고추장에 밥 찍어 먹고 이제 그렇게 생계를 연명해가지고 나중에는 영양실조가 와가지고요. 일어서면은 막 핑 돌고 그러던 때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달 동네 집에 아침에 문 썩 열면 누군가가 이 불쌍한 노총각 전사를 위하여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가시는데 절대로 자기를 안 밝혀요. 내가 부담 가질까 봐. 이걸요 그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게 비싸고 영양가 있는 화려한 그 무의실에서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파트타임인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서울에 풀타임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인데요. 마지막에 떠나는데 내 평생 그건 내가 잊지를 못해요. 이런 약통에다가요. 온갖 종류의 상비약을 다 넣었어요. 두통약, 감기약, 설사약, 파스, 무슨 약. 하나 가득히 종류별로 다 채워놓고 제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이런 포스트잇으로 쪽지 하나가 쓰여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 있는 이 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 버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하나도 안 쓰고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다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등산을 하다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원천적인 이 사랑, 저는 그것을 그분들에게, 저는
목회하는데 장로가 내 원수고 장로가 내 발목을 잡는 적이고 장로 때문에 목회를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목회가 어렵고 이런 이야기라는 후배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으면 저 마음이 아파요. 그 장로는 제 적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긍휼함, 이 모든 걸 전 그분들에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마음이 뭉클뭉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 시대에 또 한 노화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세월호 사고가 딱 터지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 잊혀지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제가 그분을 좀 뵙자 그랬어요. 저도 좀 그분에게 배우고 싶고 또 그분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잘 좀 조언을 해두르고 싶어서 제가 그분을 뵙자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무 없습니다. 그냥 슬픔을 당한 그분들과 함께 울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요지로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화가 다 끝나고 그분이 딱 돌아서서 가는데 내리를 탁 스치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시대 에녹이구나. 누가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알아주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가시고 또 올려졌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그분이 저한테요 이걸 선물로 줬어요.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이걸 선물했대요. 이걸 제게 보내줬어요. 제가 이 배지하고 이 손수건을 요즘에요, 이거를 제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꺼내서 봐요. 이걸 꺼내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질 때 모든 국민이 다 그 유가족을 위로해야 되겠다. 모든 국민이 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법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했는데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이 세월호 사건을 지금 진영의 논리, 정치의 논리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목사인데 이 현실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에녹처럼 비열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하나님 오늘도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 눈에 눈물 닦아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로부터 국민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정신 차리고 아버지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혁하는 이 일을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주기 원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시고 계세요?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필사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필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권사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저는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같이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보고서 나는 팔라메나 된 자녀들이 있는데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자 시작한 성경필사. 70세부터 시작한 성경필사를 통한 말씀 나눔이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팔라메 자녀들하고 우리 교인들 권사님 지금까지 이거 이정자 집사님 드릴 건데 36번 채요. 대학로도 하나에다가 써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쓰고. 나눔 필사본 맨 앞장에 써서 주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좋아해요.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첫째 잘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되면 또 건강해야 하고.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로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고백하는 김정희 권사. 허리 안 아파요. 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쓰죠. 아무 때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데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면 쓰고 나면 깨끗해요. 성경 전체 필사 5번과 36번의 성경 필사 나눔을 통해 김정희 권사가 꼭 전하고 싶었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저 연로하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저 할머니를 초라한 인생, 작은 인생이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애녹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번 추석 동안 전 두 가지 여러분 생각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려해서 만나게 해주신 애녹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주일학교 선생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애녹이 누군가를 돌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제가 그 누군가에게 애녹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그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편법 쓰지 않고 나 성공하자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고 그룹을 추구하는 애녹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애녹과 같이 소박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룩한 삶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이 찬양 생각이 났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유명한 그릇,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2절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이거는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 비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만난 수많은 애녹들이 오늘 떠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하나님 애녹과 같이 하나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후렴 다시 부르기 전에 두 가지 다시 한번 또 올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너무 고마운 수많은 에녹들, 제가 등산하다가 엄청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분 또 올려서 운 거 아니에요. 참기름집하고 동네 식당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손님들 속이는 짓 하지 않으려고, 정품 정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모습을 제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흩은 목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위해 그 서민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눈물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에녹이 있었습니까? 어떤 에녹을 만나고 다녀갔습니까? 더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 제가 에녹 되기 원합니다. 3절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아버지 정말 그 황한 꿈에 부푼 걸 비전으로 그렇게 포장 씌우지 말고 그저 소확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영향력 아래 거하며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더 열망하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에녹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숨도 높은 고백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저에게 에녹입니다.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저에게 에녹입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므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님 우리와 동행하신 주를 올립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바라볼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여자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를 붙잡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 사랑이 나누는 그 영광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례하러 마음의 찬양 예수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나를 그렇게 나를 섬겼던 그 사랑의 성품들을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어떤 분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깊이 주님을 묵상할 때 지난주 내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에녹을 좀 위로해 주거라고,
오늘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려고 에녹처럼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묵묵히 일하다가 낙심한 분 계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이 허전하신 분들에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가 에녹이다. 네 삶 절대 그거 헛된 것 아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다. 네 가정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어떻게 그것이 하찮은 일이냐. 자녀들을 품고 씨름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주님이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내 영혼, 너 자식이란 이름으로 위탁해 줬는데 그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 내 다 안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잠잠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허전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에녹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 힘 얻어 묵묵히 이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 시대 에녹들에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우리 1절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얻어 박수치며 손뼉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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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